지어소프트고요. 7,600원에 매수하셨다라고 하셨고 30% 비중이라고 하셨는데 일단 그냥 싸다고 그냥 사놓은 것 같아요. 주가가 최근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많이 떨어져가지고 내려와 있다 보니까 어우 싸네 하고 그냥 사신 것 같은데 글쎄요 이거를 싸다고 그냥 막살 필요까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일단 지오소프트는 이제 당장 봤을 때 메리트가 그닥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.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아직까지 하락이 끝나지 않은 이런 종목들을 예전에 사가지고 물려 있는 건 상관없다 치더라도 그때는 뭐 사서 이제 물린 거 어떡하겠습니까? 근데 이제 와가지고 굳이 이걸 살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래서 요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종목 선정 실패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. 일단 아직까지 하락 안 끝났습니다. 하락이 끝나려면 최소 5천 원 정도는 내려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. 저기서 이제 자리 잡을 것 같은데 떨어지는 칼날을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아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때 손가락으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잡는 것도 손가락 다칠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잡아버린 거예요. 그러니까 비중이 30% 들어가니까 지금 어때요? 손목에 지금 손에 있는 힘줄이만 날아가고 이런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. 그러니까 많이 다친 거죠.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비중 조절 좀 잘하세요. 제발 좀 많이 사지 마세요. 천천히 늘려가는 거지 처음부터 많이 사면은 답이 안 나옵니다.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당장은 해결책이 없다 보시면 되고요. 당장 최근에 거래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한번 튀어 올라와 준다면 단기적인 반등이 나와 준다면은 비중을 줄여내는 것이 먼저지 않을까. 비중을 전 절반 이상 줄이라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. 지금 당장 이렇게 급락 나오고 밑에서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 반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단기 반등 때 먼저 본전에서 비중을 한 절반 정도 줄이고 나머지로만 수익을 9,000원대에서 10,000원대에 정리한다 생각하고 장기로 가져가는 것은 일단은 비추천 드립니다. 이건 추천 안 드려요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빠른 정리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